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대구경북 군민연합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군선교연합회 대경지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사랑 연합대성회를 열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란 주제로 열린 이번 대성회엔 지역 군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1,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한국교회가 살아납니다. 한국교회 미래는 이러한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선교의 황금어장인 군선교회, 민군교회가 더욱 합력해 나갈 때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최전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700여 명의 군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끝까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로가 군을 위한 예배이오니 능력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 군복음화가 인간의 불순종과 죄로 말며 하나님과 분리되어 공포의 삶을 여러분들이 가진 순서지 구출해 있습니다. 합격하신 분은 민족보호사의 꿈이라는 이전 이구성 상승 실천 노력을 통해 주민위원장 되시는 지태동 목사님 나오셔서 10년째 군생활 하셨던 분들 얼마나 많이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밝은 미래로 이끄는 주인공들에게 나의 힘이고 나의 밝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가족들, 장병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